대통령이 아니라 사기꾼 우크라이나의 윤석열 젤린스키. 아 뜬금없이 왜 누구냐 너네서 젤린스키 얘기를 하느냐. 어, 이 새끼가 하는 게 정말 어, 이 새끼가 정말 이 시커먼 시키가 정말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식 군복치수 적으세요 하면서 설문지를 돌렸다. 러시아 파병원 북한군에게 한글 설문지를 돌린 것이다. 야 이것만 보면은 와씨 오 정말 파병 됐나봐. 북한군한테 파병이 됐나봐. 러시아식 모자 크기, 조선식 크기, 모자 둘레 X센치부터 Y센치까지 어? 러시아식 군복의 치수 뭐 이러면서 적어놨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입수됐으니 이게 북한에 설문지를 돌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 언뜻 보기에 아시아계의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 야 이건 빼박이다. 이러니 정말 북한군이 파병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동아일보의 기사가 요게 보세요. 요게 위에 기사 오전 3시 5분. 제가 김성수TV가 많이 말씀드렸죠. 주로 새벽 뭐 서너 시 5시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은 어떤 기사들이다? 예, 댓글단이 붙는 언론 플레이용 기사들이다. 말씀드렸죠? 3시 몇 분? 5분에 올라왔죠? 요거는 3시 3분에 올라왔네? 그래서 3시 54분에 또 수정됐어요? 그럼 요 두 개 기사를 같이 써놓고 같이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이 정부가 북한 파병을 기회로 삼아서 포탄을 또 지원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금 지급기가 되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분위기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우크라 전장의 북한군 상대로 전단 방송 등의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미친 소리하고 조선일보는 진짜 야 김민서 기자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가서 삐라 뿌리라는 거야? 방송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좋아하겠니? 그리고 러시아에게 포탄과 병력의 빚을 지웠기 때문에 아주 기정사실로 그냥 파병했다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병력의 빚을 지웠기 때문에 방공무기와 전투기도 요구할 것 같다. 어? 난리가 났어요. 아주. 이거 전부 다 21일 날 동아일보가 포문을 갖다 열어가지고 쏟아져 나온 기사들입니다. 놀랍게도 기사 안에 인용처를 보면 알아요. 자, 이 무시무시한 정보들을 다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이 무시무시한 정보들. 다 어디서 얻었다? 두 군데예요. 근데 한 군데는 다른 한 군데에 의존하고 있어. 거기가 어디냐?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기관입니다. 이거 전쟁 이후에 젤린스키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 대해서 외신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나 중립적인 외신들은 여기는 가짜 뉴스 제조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 제조청. 자, 국정원이 북한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했다. 무려 12,000명을 파병했고 그중에 1,500명이 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부 우크라이나의 이 가짜 뉴스 제조청의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위성사진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 위성사진조차 진위가 식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위성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위성사진 아 여기 지금 제가 안 뽑아놨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위성사진을 보면은 도대체 뭘 찍었는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장이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일부 훈련들을 갖다 같이 한 그런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같이 할 때 군복을 갖다가 그렇게 그 치수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렸다고 해도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설문지가 나왔다고 해서 러시아 군복을 입혀놓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제대로 확인이 된 뉴스인가,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나토에서 북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가짜뉴스 제조청에서 내놓은 그 기사,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걸 받아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외신들이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보 제조기 국정원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 어쩔. 지금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들을 보십시오. 사실 확인하지 않고 받아쓰기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뉴스들이 지금 이 순간에 왜 필요한지를 같이 따져보자고요. 우선 젤린스키, 이 개 엑스스키가 왜 이런 가짜뉴스가 필요할까요? 젤린스키는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지금 젤린스키의 고향까지도 러시아에서 공습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전쟁을 할 남자가 씨가 마르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남은 건 아이들과 여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 와중에 지는 돈을 벌고 있어, 계속. 사방에서부터 원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나눠줬다라고 하는 흔적들은 없어요. 젤린스키는 지금 이대로 가면 러시아에 잡혔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죽잖아요. 러시아가 아니고 분노한 진실을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잡혀만 가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린스키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더 부자가 되는데 이 돈 갖고 나중에 정치적 망명을 하더라도 이거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정치적 망명을 해버리면 지는 평생 내놓으라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암살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쿠르스크도 이미 빼앗겼다고 나오죠. 김성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 미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 나토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는 명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들어왔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오콘들이 옳다구나 하고 민주당의 그 바지 사장인 해리스를 갖다가 그냥 패가면서 뚜까 패가면서 무기하고 돈 지원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북한군이 진짜 거기 들어가 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특히 또 그때 유엔군들, 유엔군과 지금 정전협정을 맺어놓은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은 그냥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북한 본토가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군이 진짜 거기가 있다면 거기다 대고 때린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확대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파병이 됐다 치더라도 직접 현장에서 전투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러시아에 가서 무슨 기술을 갖다가 배워오고 이런 걸로 러시아에 들어갔을 수는 있어도 현장에 파견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다.
양쪽이 다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만약에 진행됐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렇게 바보들입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조용히 자기네들 영토 찾고, 그리고 친러 그 주민들을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확전을 합니까? 젤렌스키를 없애야 합니다. 사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자는 미치광이 코미디언 젤렌스키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지지율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리얼미터에서 이게 오늘께 발표되기 전인데 25.8까지 떨어졌죠. 조원 CNI는 완전히 그 보수 입, 그 하우스 이펙트가 입바이 있는 곳입니다. 27.2%까지 떨어졌죠. 갤럽에서는 22%, 20% 찍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2로 주저앉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집권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72.3%의 부정평가, 그리고 24.1%의 긍정평가. 지금 오늘 또 따끈따끈하게 나온 여론조사 꽃도 보면은 78%가 부정평가, 이게 이제 전화면접조사입니다. 그리고 20.9%가 긍정. 지난주에 19.2가 나왔는데 20.9로 살짝 올라왔죠. 그렇다고 해서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부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탄핵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본 여론에서 ARS에서는 무려 67.2%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탄핵은 시작됐을 뿐 아니라 탄핵의 불길이 심리적으로는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선택을 하면 탄핵이 눈앞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